네, 캘리포니아주의 성교육 정책이 한인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LGBT, 즉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와 성전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성 동성애자들의 극단적인 성개념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한인 학부모님들은 충격까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동성인 토끼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줄거리.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 동화책입니다.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그런 이런 내용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이게 뭐 어떤 마음속의 분노가 정말 학부모로서 다시 한번 체크업해 봐야 되겠다. 한인 학부모들은 너무 자극적인 성교육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은 남녀뿐만 아니라 6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성교육 기본 방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새로운 성교육 기본 정책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한다는 정책 개정서를 공개했습니다. LGBT, 즉 레즈비언이나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성교육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말로만 들어도 그 행위를 영화 보듯이 너무 적나라하게 하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여기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성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의 행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자들 특히.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을 포함한 성교육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과외를 이용해서 뭐 성행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생한테 가르치게끔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거는 보니까 더 심하게 나온 거죠. 킨더부터 너무나도 자세하게 1,700명 정도가 사인업을 해가지고 시빌라이즈에다가 지금 컴플레인을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FBI 인베스티게이션 들어갔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오는 19일 성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날로 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19일 하루 학생들을 등교를 거부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타리오 쪽에서는 작년에 이 문제로 같은 날에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해서 공립학교 층에서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었고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성교육 기본정책을 오는 5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